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렵죠? 제 개인적으로도 23년 9월달이 23년 들어서 가장 어려운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있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증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유튜브 그런 채팅창 라이브 할때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데 주식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데 글을 좀 봐도 아우 깡통 찼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글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구력이 좀 되신 분들, 고수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시장이 어려우면은 비중을 줄여서 매매해라. 현금을 보유해라. 매매 횟수를 줄여라. 종목을 끌고 가지 말고 짧게 치고 빠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시장 어려울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100번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시장이 어려운지 아닌지 난이도가 높아졌는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꼈을 때아 시장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 시장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장세가 좀 좋아져야 시장이 좋아야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쉬워지고 또 그런 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지금처럼 이제 장이 어려워지거나 장세가 좋지 않게 되면은 또 잠깐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시장이 어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 시장이 끝나고 보면, 시장이 좋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차트 이제 되돌려 보면서 오늘 주도주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체크해보고, 지수가 하락을 했는지 아닌지도 시장이 끝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중에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도 이제 그거를 좀알 수가 있게 됐어요. 아, 이럴 때 시장이 어렵구나. 지금 장중인데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구나. 오늘은 오전만 매매하고 그만해야겠다.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장중에 좀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이 어려운지 시장이 좋은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69,600명이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 속보를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장 전, 장 중, 장 마감하고도 뉴스가 매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독하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고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좀 써왔어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시장이 좋다, 여러분들 시장이 좋다, 시장이 난이도가 쉽다. 시장이 좋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좋다. 그냥 딱이 얘기만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간불이 많은 시장이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빨간불이 많은 시장.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이 좋다.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빨개야지 좋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수가 빨갛더라도 지수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이 끝나고 보니까 코스피가 막2% 상승했고 코스닥도 막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시장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경험을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분명 지수는 빨간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싶어런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빨갛다고 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지수가 빨간데도 하락 종목이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빨갛다,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다는 것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이게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가 상승을 해도 체감상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이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써온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총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써왔는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에 좀 써놨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는가?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일단 이거는 해당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하는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상승하는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둘다 상승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둘다 상승하는 시장이면,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느냐?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실제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수가 갭을 띄우고 상승하느냐, 갭만 띄우고 빠지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지수는 분명 빨간데, 지수는 빨갛게 끝났는데, 갭이 이제 크게 떠가지고, 갭이 뭐 이제 코스닥이 뭐1% 이상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막1% 이상 상승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지수는 뭐 플러스 뭐0.3%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갭만 크게 띄우고 이제 질질질 샜다는 거죠. 그래서 갭을 크게 띄워서 지수는 빨갛게 끝났는데 질질 흘러내리면서 체감상 하락장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가 고가인 거죠. 네, 종목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갭을 띄우고 상승하느냐, 갭만 띄우고 빠지냐. 그리고 이제 갭이 얼마나 크게 뜨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갭이 너무 크게 뜨지 않고 갭이 이제 적당히 뜨면서 이제 오후장까지 천천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세를 봤을 때 일봉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계속 질질질 세다가 그냥 이제 질질질 세다가 워낙 이제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냥 하루 반등하는 시장이냐 이제 이 부분을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봤을 때, 이제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요런 시장은 좋은 시장이죠,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지수가 우상향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럴 때는,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시장의 난이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요런 장, 여러분들 좀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좀더 확대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쫄쫄쫄쫄 흘러내리죠. 쫄쫄쫄 흘러내리다가 너무 과하게 빠졌다 싶으니까, 요날 이제 돌려 세우는 반등장이 나와요. 이런 반등장은 지수가 빨갛게 끝났어도, 아무래도 그냥 저점 매수세만 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가 빨갛게 끝나도,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보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장의 난이도가 가장 쉬울 때, 시장이 가장 좋을 때는,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지수가 일봉상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갭을 너무 크게 띄우지 않고 지금 최근에는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아서 요런 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갭을 너무 크게 띄우지 않고 적당히 이제 갭을 띄운 다음에 장 마감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이런 시장, 네, 이런 지수가 제일 좋은 지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갭을 크게 띄우고 쫄쫄쫄 빠지는 시장은 별로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만 강하고 지수는 빨갛게 끝났지만 추세 자체는 별로인 경우에는 지수가 빨개도 시장이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해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장의 거래 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을 코스닥 기준 10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조를 기준으로 최근입니다. 최근.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은 저는 10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HTS 상으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전체 거래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 달 들어가지고 9월 1일부터 지금 9월 14일까지 계속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던 그런 K 증시였습니다. 코스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시장 거래 대금이 10조 이하로 싹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9월 18일에는 8조 2천억. 그리고 이제 10조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수가 좋아도 아무리 지수가 빨갛게 끝나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그냥 지수만 빨갛고 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수가 그냥 보합권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뭐,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시장에 이제 거래대금이,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이 막 20조가 터지고, 10조 후반대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는 시장이라면, 아, 지수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시장이 오늘은 정말 좋았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제 그걸 10조로 판단을 하고요. 이제 10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조 정도면 그래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10조 이상이면은, 아, 시장 유동성 풍부하다. 아, 시장에 돈이 정말 많이 있다. 시장이, 거래대금이 빵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10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우, 시장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는데, 시장에 거래대금이 별론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요. 지금 7월 달에 장이 되게 좋았죠. 에코프로가 그때 이제 150만 원 정도 가던 그런 장세였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7월 26일 날 시장 전체 거래대금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이 26조가 터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20조 이상 터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시장의 거래대금이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죠. 12조, 13조 이렇게 찍히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 정도만 유지돼도 매매하기엔 충분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10조대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8조까지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추세, 거래대금 추세를 파악했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시장의 거래대금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질질질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인가? 요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제일 풍부할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 해당되면서 시장이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이 10조대 이상이 찍힌다. 그러면 일단 1번, 2번은 만족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테마가 있는가? 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제 풍부해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테마가 없으면 난이도가 쉬운 시장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진다면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번, 2번이 해당되면 웬만하면 3번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거래대금은 빵빵하고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테마가 있는데 시장이 하락장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나쁘지 않고요. 시장이 장이 좋지 않아도 거래대금이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섹터 테마가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섹터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 베스트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최고죠.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잘 가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는 최근에 2차전지가 잘 가는 시장. 그리고 뭐 자동차, 전기차 그쪽 있겠죠.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강한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가 끌고 가는 시장이 가장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섹터가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지배하는 테마가 있으면 시장을 지배하는 한달 이상 그 테마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지속성이 유지되는 테마가 있으면 또 좋은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가 있었죠. 초전도체. 그래서 8월 달에 지수가 썩 좋진 않았어요. 네, 8월 달에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막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8월 달이거든요. 하지만 초전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에서 잘 노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안 건드렸으면은 좀 별로인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로봇, 9월 초까지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로봇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좀 힘을 못 쓰면서 지금은 테마나 섹터가 전혀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이제 시장을 딱 봤을 때, 그거를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봤을 때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일까요? 이제 그거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판단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9월 1일부터 지금 9월 20일까지 월봉을 봤을 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1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시장의 거래대금은 어떠한가? 제가 이제 10조 대 이하면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10조 대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유동성이 지금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7월, 8월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7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쫄쫄쫄 빠지는 그런 느낌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대금이 더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도 해당되지 않고 2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테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섹터 테마를 파악을 할 때는 일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고가를 가는 반도체가 있는지 파악을 하면 되고요. 2차전지, 신고가를 가는 2차전지가 있는지 판단하면 되고. 근데 두 개가 일단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바이오 쪽도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섹터가 없으면 이제 테마를 봐야 되는데 테마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좀 강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단발성 테마만 주구장창 올라오고 있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는 그런 테마들만 보이고 한달 이상 이렇게 시장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테마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지금 다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적다 보니까 잡주들 올라오고 시총 작은 그런 개별주들 올라오고 바닥주들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윗꼬리 달고 빠지고 짱돌이 크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매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막 올라올 테마 없으니까 신규주들 올라오고 정치 테마 올라오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체크를 해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종목적인 부분에서도 뭐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 종목들이 많다. 증백 종목들이 많다. 이제 개별주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아, 지금 시장 난이도가 어렵고 시장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1번, 2번, 3번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걸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장세가 좀 바뀌고 나서 이 1번, 2번, 3번을 한번 그 대입을 해봤을 때세 가지에 다 만족이 된다면 비중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시장일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7월 달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7월 달은 월봉상으로 이제 빨갛고요. 시장의 거래대금도 거의 뭐 10조, 15조 막 이렇게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7월 달에 15조. 많이 터지는 날은 26조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2차 전지가 완전히 그냥 시장을 자리 잡고 있었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7월 달에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실어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실어서 매매를 해도 되는 시장일 거고요. 뭐두 가지 정도만 만족을 한다면 그냥 적당히 비중 해가지고 적당히 그냥 벌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이한 가지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한다 아니면 한 가지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시장이 어렵겠구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하시면서 비중을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